우리 와이프는 사실 나하고 같지. 심각한 좌절이 아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꾸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. 근데 부모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애도 당연히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잖아. 우리는 이제 거꾸로 그거랑 싸워야 되는 이 부담이 있어. 근데 나나 우리 와이프나 이제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막 책근을 들으면서 하질 않았어 갖고 오히려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지. 어떻게 애들을 그 자기주도 학습하게 이제 만들 것이냐. 그런 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막 사교육비 많이 써가면서 하고 막 재촉하고 이런 건 좀 안 하려고 부모가 이제 다짐하듯이 이제 노력을 하지. 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? 우리 애들도 서울대 나와. 알지. 알고 이제 그 둘째 같은 경우는 막 밖에다 말하지. 근데 그것도 이제 애들 성격이 다른 것 같아. 우리는 이제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. 근데 큰 애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이제 많이 신경 써주지.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나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. 이제 나 같은 경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숲을 보게 하는 뭐 이런 걸 한다 가면 우리 이제 와이프는 나무 그리고 애들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지. 나는 그 책 보기 좀 어려워하는 애들한테는 신문을 보게 하는 습관이 좋은 것 같아. 특히 이제 어린 신문 같은 경우는 쉽게 풀어 써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습관으로 보는 거지. 이게 되면 이제 그럼 나중에 이해하는 내용도 있고 못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럼 뭐 부모가 좀 도와주면 되고 나 이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. 요즘 뭐 어른들도 이제 그 문자로 된 신문 페이퍼로 잘 안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보잖아.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읽게 되거든. 그러면 이제 지식도 편향적이 되고 폭넓은 그런 지식을 쌓기는 어렵지. 근데 이제 활자로 된 신문은 쭉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힐 수 있지 지식이. 애들도 당연히 그게 좋지. 내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문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 것 같아. 그때는 우리 이게 세로쓰기였거든 신문이. 한자도 써 있고 그러니까 옆에 옥편 갖다 놓고 봐야지.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. 옛날에는 그런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게 서려 있는 곳들 있잖아. 난 거기 가서 애들하고 같이 그 에피소드도 얘기해주고 뭐 그 지역에 이제 유명한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뭐 지역의 어떤 유래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찾아보고 이런 거 하는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. 애들이 보면 어떤 애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애 같은 느린 애들 있잖아. 근데 빨리 자기에게 소위 말하는 스펀지 같은 애들 지식을 막 흡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높은 목표를 주고 막 이렇게 재촉을 해도 성과가 나지만 그게 아닌 애들은 좀 이렇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우리 대기만성형 애들이 있잖아. 그런 애들을 막 재촉해봐야 나도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애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애들은 좀 잘 이렇게 관찰을 해서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. 천재였다는 거야?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우리 때는 학원을 지금처럼 많이 안 다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 뭐 메타인지 드라마 같은 데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많이 신경을 안 써줘도 성과가 빨리빨리 날 수 있지. 공부한 만큼 성적도 나고.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. 근데 그런 애들을 똑같은 어떤 기준을 놓고 애들을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하면 들들 볶는다고 그런다고 성과가 나진 않거든. 그러니까 부모도 그런 것들 좀 알고 우리 애가 어떤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 나는. 진짜 가질 것 같은데. 첫째가 부담을 안 많이 가져? 우리는 큰 애하고 둘째가 성격이 좀 달라.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서울대에 나온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. 자랑도 하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. 근데 이제 큰 애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특별하게 뭐 특목고를 간다든지 꼭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든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담을 안 주려고 하지 가급적 큰애한테는. 큰애가 딸인가? 큰애 아들. 둘째가? 둘째도 아들. 아들? 진짜 대단하다. 뭐? 힘들지 않았어? 애기 때?
글쎄 나는 그래도 재밌었어. 내가 결혼을 일찍 한 거에 비해서 애가 좀 늦었거든. 그래서 오히려 애가 태어났을 때 이럴 때 나는 좋았어 오히려. 그래서 애랑 많이 놀아주려고 했고. 생각은 다른 거는 같아. 근데 이제 보통 오히려 보면 부모가 어느 한쪽이 뭐 예를 들어 학력에 대한 뭐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시키는 경우도 봤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. 부모가 둘 다 학력이 좋은데 자녀가 너무 그런 거에 또 너무 신경을 안 쓰면 또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. 근데 이제 부모가 꼭 자녀를 좋은 대학을 가라고 막 해서 간다고 얘가 그거에 대한 성과 성공 하고는 좀 이제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싶어.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나는 그 공부를 어느 대학을 어느 대학이냐가 아니라 그 공부를 계속 더해서 뭐 더 지원해줘서 석사 해줄 수 있고 더 뭐 뛰어나다간 박사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걸 찾아주는 게 나는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.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또 연구소에 있잖아.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이게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꼭 좋은 대학 나와서 먼저 기회를 잡고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거잖아. 잘하는 일 그거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전문가 어떤 그런 위치에 와 있지. 나는 그게 성공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거에 이제 척도가 되지 않을까. 나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. 나는 이제는 과거처럼 사격이 많이 들어서 하는 이런 식의 투자가 이제 그 투자 대비 어떤 이익 우리 ROI라고 하잖아. 그런 걸 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. ROI. ROI. 그 얘기 더 듣고 싶어요, 진짜. ROI가 안 나온다. ROI 안 나오지. 그 얘기 좀만 더 해줘. 쉽게. ROI 이게 Return on Investment라고 내가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나왔냐를 측정할 때 과거에는 부모가 사교육비 많이 투자해서 아니면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학 같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유학을 보내서 좋은 대학 뭐 미국에서 보내고 이렇게 오면 그게 이제 성공의 어떤 척도 지름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 나는.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부모도 그런 걸 도와줘갖고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게 도와주는 게 부모도 노후 부담이 덜하고 애도 더 만족하면서 어떤 그런 행복으로 가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나는. 진짜 이거. 나는 꼭 그게 그러니까 구경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는데 그 어릴 때 더 중요한 것들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서도 기본적인 책들,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고전적인 그런 책들, 그런 것들 좀 많이 읽어서 다양한 좀 간접 경험을 쌓아서 애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. 난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기본서, 역사든 아니면 철학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애들이 적성에 맞는 그런 걸 읽어야 이제 아무래도 흥미를 갖고 하면서 이제 계속 지식이 이제 축적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추천해 줘야겠지. 그런 면에서 나는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성적 점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애 진로 이런 관심도 그러면서 이제 애들 자아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그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